네, 일순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폴트 양상구 신구옥입니다. 아, 우리 사장님 오랜만에 뵀는데 아, 저희가 저 초창기에 우리 힐링 테니스에서 촬영을 많이 했는데 좀 뭐 변화가 있네요, 여기. 네, 신경이 없었습니다. 삼국시 온다고 그래가지고. 아, 그래서 아, 지금 요즘에 이제 올해 비가 많이 오는데 아, 일찍 여기 위에 잘 지었네. 네. 아, 그래서 여러분들 비가 와도 테니스 펜션이 잘 운영이 된다는 점 참고하면 되겠죠? 아, 오늘 그 남정은 씨가 개인적인 스케줄로 없어지는 바람에 또 형님께서 오랜만에 또 출연해 주셨는데 아, 본인 원래 그 커리어 한번 얘기해 주세요. 고등학교까지는 경주에서 했고요. 예. 지도자 랭킹 1위까지 가고 지금은 힐링 테니스 펜션 감독 겸 테니스 펜션에 감독이 어디 있어? 사장이면 사장이지. 아무튼 여러분들 거북이 배 우승하신 분입니다. 거북이 배 예전에 그 큰 대회였다고 하더라고. 아, 오늘 저희가 촬영하는 이유는 저의 요즘에 최애 라켓인 시프트가 또 새롭게 또 나왔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뭐 디자인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이제 18. 20 패턴이거든요. 그래서 원래 시프트 라켓 자체가 극강의 궁극의 스핀 양을 준다고 하는데 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제가 조금 경기력이 많이 좋아졌어요. 최근에 근데 보신 분들은 양상국이 실력이 많이 늘었다. 그리고 저희가 승률도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. 근데 그 우연한 타이밍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시프트 라켓을 쓰면서 그래서 지금 저의 최애 라켓이 됐는데 근데 이게 조금 더 개선이 돼가지고 지금 뭐 빠른 스윙에도 그렇고 스핀 양도 그렇고 엄청나게 좋아졌다고 나왔는데 거북이배 우승자 또 지도자부 1위까지 하신 구옥 대표님이 실제로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요즘에 왜냐하면 우리 또 테린이들이 라켓에 또 관심이 많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새로 넣은 시프트 라켓을 한번 저희가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좋아졌다 진짜로. 아니 나는 이거 사실 18, 20을 처음 써보는데 뭔가 더 이게 뭐가 촘촘하게 뭐가 툭 맞는 느낌이거든요. 이걸 쓰면 뭐가 더 좋은 거예요? 촘촘하니까 라켓이 좀 커트가 파워풀하고 스피드도 더 나을 것 같고 사진도 좋아질 것 그때와 될 것 같은데? 근데 이게 뭔가 잘 맞으면 확실히 스핀 양이 더 많을 것 같아. 사장님이 원래 쓰는 라켓하고 이거는 어때요, 차이가? 이거는 밸런스가 안정이 돼가지고 스핀이나 스윙을 할 때 안정감이 잡혀. 자, 그럼 길게 한번 쳐볼게요. 네. 반발력이 좋은데? 이런 스핀이 좋지. 맞죠? 확실히 쭉 이렇게 밀고 나가는데 스핀이 쑥 이렇게 말고 들어가는 느낌이야. 와, 완전 낮게 깔려온다. 쓱 깔려온다. 스트로크 위주로 치신 분들이 게임할 때 좋을 것 같은데? 이게 패턴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이렇게 긁히는 느낌이 훨씬 더 있는 느낌이야. 그래서 예전에 그냥 툭 맞고 끝난 느낌이었으면 지금은 약간 투둑 뭐 이렇게 약간 맞는 느낌? 그래서 만약에 내가 피니쉬를 잘 한다는 전제하면 확실히 이게 스핀이 더 많이 먹을 것 같아. 싹 스핀 먹어가지고 싹 깔리지? 좋은데?
아, 저희의 최애 라켓 시프트. 또 이렇게 저는 패턴이 다른 거를 한번 써봤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그 전에 저는 사실 되게 편했어요. 그냥 맞추는 임팩트 자체가 편해서 저는 시프트를 쓴 게 있는데, 약간 빗 맞아도 어떻게 보면 되는 느낌도 약간 있더라고. 근데 이번에 이거 18, 20 패턴은 제가 처음 써보는데, 이게 만약에 공이 걸렸을 때 이 우리가 피니시까지 제대로만 걸린다면 라인에 나가는 공도 줄어들 것 같고, 그리고 스핀량이 많아서 저도 사실 스핀량 많은 게 받기 힘들더라고요. 탁탁 떨어지니까.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인 샷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처음 써봤잖아요. 어때요? 상급자가 쓰기에는 지금 좀 운동하신 분들은 300이 약간 가벼울 수도 있는데, 가면 갈수록 임팩트 후에 힘이 붙고 바운드가 되고 난 다음에 끝을 해서 볼이 끝이 살아. 볼 끝이 산다는 거는 스핀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야. 힘을 낮게 돼서 임팩트 후에 공에 이제 전달이 되는 거지. 그럼 만약에 상급자가 볼 때는 이게 초중 상급자들이 다 쓰기에도 괜찮은 라켓이에요? 좀 무난하다고 봐야죠. 정말 상급자는 상급자대로 스핀을 할 수 있고, 그렇죠. 초급자도 쓰기에는 편한 라켓이고. 괜찮은 것 같아. 디자인은 근데 제가 그때 말했다시피 이게 화면상으로 표현이 좀 잘 안 되는데, 약간 그 진주펄 느낌의 색상인데 엄청 예뻐요. 그래서 이거를 많은 테리니 분들이, 멋을 또 강조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. 근데 멋보다는 진짜 실용적이다. 왜냐면 이 라켓이 사실 싸다고 해도 그래도 한 30~40만 원인데, 또 중급자 가면 사실 또 바꾸고, 요즘에 많이 바꾸잖아요 라켓이.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아예 사서 중급자 상급자까지 계속 쓸 수 있는 라켓이 아닌가,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러니까 지금 내가 써봐도 중급자 상급자까지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텐션이나 이런 것만 조정하면 자기 몸에 맞게끔 더 좋게, 더 활용성 있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또 요즘에 너무 초급자 라켓을 바로 사버리면 금방 또 바꾸더라고, 사람들이. 왜냐면 또 신 디자인이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. 그래서 아예 처음에 조금 괜찮은 이런 라켓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 시프트, 이번에 또 저의 최애 라켓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승리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대표님. 감사합니다. 예, 힐링에 이거 쳤습니다, 여러분들.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